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기쁜 날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성가대가 연합으로 찬 목소리를 합하여서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하늘로 가셨지만은 지금도 영으로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 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유럽에 가면 오스트리아의 가장 서쪽 국경에 펠드크르츠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800년 전에 세워진 이 도시는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여행 후기에 자주 언급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도시에 있는 거대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5톤이나 되고 뭐 사람보다 여러 배가 되고 아마 이 SUV 차보다도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런 엄청나게 큰 종이 있는데요. 이 종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울린다고 합니다. 펠드크르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금요일마다 종을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을 둘러싼 또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799년 3월에 오스트리아는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은 막강한 병력을 이끌고 와서 이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도시를 지키던 오스트리아 군대는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 부활절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근심에 가득한 주민들은 이른 아침에 함께 모여서 이 큰 종을 쳤습니다. 늘 부활절 아침이면 종을 쳐서 사람들을 교회로 오라고 부르는 것이 이 도시의 전통이었어요. 자, 이 큰 종에서 멋진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그 일대에 있던 크고 작은 교회들도 함께 이제 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두려움이 이 도시를 엄습했지만은 주민들은 힘있게 종을 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한편 이 도시 바깥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 군대는 그날이 부활절 주일 아침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건너편에서 이 종을 치는지 몰라서 잠시 으리둥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종소리가 더 힘차게 울려 퍼지자 프랑스 군은 아, 오스트리아 지원군이 대거 도착했구나 생각하고 두려워서 즉각 후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1799년 부활절 주일 아침은 펠드크르츠 도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패배해서 크나큰 어려움을 겪을 날로 예상을 했지만은 도리어 이 전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도시 주민들은 200년 전에 극적으로 죽음을 벗어났던 그 부활절 아침을 생각하면서 이 거대한 종을 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목소리를 다하여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오리지널 부활절 주일 아침에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우리에게 도리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소망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목장 모임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빼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똑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15장 1절부터 고린도전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라는 것은 로마 군인이 창을 옆구리에 찌름으로써 공개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로 확보된 고대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어느 한 구석에 몰래 아무도 몰래 살짝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 외에 열두 제자들이 함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 주님은 자신의 손에 그 못자국을 만져보라라고 하셨고요. 또 십자가 위에서 창으로 찔렸던 그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아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5절과 6절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드립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은 동시에 5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약 20년이 지나고 있던 그때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500명의 목격자들 중에서 얼마는 죽었지만은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누구나 원한다면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이 부활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어간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카메라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찍어서 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카메라에 나오는 모습은 또 비디오에 나오는 모습은 사람들이 조작한 것이다 라고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 이 목격자들의 말은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이 사람들의 귀에는 이상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신화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기독교 교단들에게서는 공공연히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조금 비틀어서 설명을 합니다. 큰 핍박을 대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은 것을 영적인 교훈으로 삼으면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정되고 버려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참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의 개인적인 신념이 중요하다라는 아주 엉뚱한 메시지가 제시되는 것입니다. 비신앙적인 세상의 이론이 교회 안으로 범람해서 들어오면 성도가 믿음에 대해서 파산하는 아주 슬픈 결과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을 굳게 붙드는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의 기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성도가 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만 하는 그 이유는 이것이 구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믿어도 만일에 그 가운데서 부활을 받들인다면 헛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뭐 그런 대로 인정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훌륭하신 분이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고 또 올바르게 살라라는 좋은 교훈을 많이 남기신 분이라고
불신자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비웃는 겁니다.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불신앙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온 땅을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늙어서 백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바위를 깨뜨리셔서 그 속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셨어요. 주님은 능력으로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무리를 그르셨고요. 말씀으로 폭풍을 장장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고 자신 스스로도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요소를 빼놓는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부활을 제외시킨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종교 창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얻으려면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장애인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겠다는 우리는 정말 정말 한심한 사람들인 겁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도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 죽음이 찾아온 것은요,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후로 모든 사람은 죄의 대가로 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주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헤어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죄의 용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죽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가진 이 육신은 죽을 것이지만 주님은 자신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육신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에 부활이 없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우리의 생이 끝나버린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 그렇죠. 만일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이렇게 귀중한 주말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자제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신앙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부활이 없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억울할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이 생각에서 세상과 타협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육신의 부활과 그 후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장차 후회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사람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남겨둔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가 그 가운데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도 더 된 옛날 야구 선수들의 사진이 담겨있는 베이스볼 카드를 700장이나 발견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희귀한 카드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합해서 약 한 300만 불의 가치가 된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갑자기 300만 불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발견한 베이스볼 카드들은 진짜였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어요. 만일에 완벽한 상태로 보관된 카드지만 만일에 그것이 가짜였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교훈이 훌륭해도 만일에 이 부활의 사건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그 근거 위에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신앙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안고 있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육신의 죽음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희망찬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